언덕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이고 저에게는 제 2의 고향 같은 곳인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그동안 한 번도 알지 못하셨을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스페인 여행 많이들 하시고 특히 오시면 바르셀로나를 꼭 한번 들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 나는 뭐 람블라스도 가봤고 그리고 가우디의 성당도 봤고 뭐 깜노 축구장도 갔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이곳을 거쳐가지 않으면 바르셀로나를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대단하죠, 여러분. 이거는 그 장 뉴벨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은 건축물인데요. 그러니까 가우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바르셀로나에. 아무튼 수자원 공사의 건물이었다가 지금은 이곳에 바르셀로나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 관망대를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함께 가보시죠. 글로리스 타워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이 전시관 때문입니다. 1층에 딱 들어오면은 바로 이곳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는 사실 뭐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그렇긴 할 텐데 우리 인간들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정말 이름을 많이 알린 그런 유명한 예술가들만의 도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외에도 이곳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수많은 식생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또 공존하고 있는 다른 생명체들을 좀 이해하고 존중을 하는 것이 이 도시를 바라보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그 식물 그리고 동물의 모습을 예술 작품으로 형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요, 이쪽 파트에는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동물 식물들을 전시해 놓은 거고 이쪽으로 옮겨가면 따로 구분을 해 놓은 게 여기에는 물론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이긴 한데 그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해충이나 뭐 좀 약간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동물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시가 있어요. 시를 지어서 뒤에 이렇게 비디오 아트로 전시를 하고 밑에는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동물의 모습을 예술품으로 만들어서 유리 안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음악과 함께 이 음악의 비밀을 또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도 보면 참새와 비둘기와 이 새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 밑에 보면 얘가 도대체 이름이 뭐지? 궁금할 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도 전부 밑에 적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 불고 있는 바람 또 뭐 자동차 소리 그리고 파도에서 나는 소리 또 아니면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앰뷸런스의 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소리들을 가지고 만든 음악이 흐르고 있는 거고 또 이 영상에서 보시는 거는 자 이런 것들인데요. 바로 뭐 지금 현재 그 어디서 어떻게 바람이 불고 있는지 바르셀로나에 있는 바다의 파도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얼마나 거세게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비디오 아트로 구성을 한 거고요. 진짜 단순하게 풍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우고 할 수 있는지를 진짜 정말 고안을 잘한 것 같아요. 멋집니다. 네, 꼭 한번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관망대입니다. 오, 아, 벌써 빛이 달라요. 아, 이게 그 유명한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바로 또이 바르셀로나 글로리에스 타워의 관망대가 갖고 있는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구경해 보시죠. 이 글로리에스 타워에 오게 되면은 아마 이분을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표이신 알레이시 씨와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Me pareces por qué los coreanos o todos los otros turistas cuando vengan a Barcelona es mejor pasar por aquí primero. O sea, es como la entrada, ¿no? Efectivamente. Lo que tiene que quedar claro, Mina, es que si no han pasado por el mirador, no han venido a Barcelona. Es la puerta de entrada a Barcelona y es el punto más alto de toda la ciudad para entender y para tener en una sola mirada comprender el funcionamiento de la ciudad de Barcelona y poder ubicar todos los distintos espacios que luego irán visitando durante su visita a Barcelona. Hasta hace muy poco estaba cerrada y no se podía entrar y ahora por fin tenemos este mirador que está a 125 metros de altura con unas vistas privilegiadas y con una exposición que te invita a ver Barcelona y las ciudades. Es desde impresionante, de verdad. También me han dicho que hay como maneras de reservar ese espacio solo para ti. Sí, ¿es verdad? Efectivamente. Sí. Esto es una cosa muy exclusiva y que está generando mucho interés. Sí. Y, por ejemplo, para eventos privados, ya sea desde o cumpleaños, desde sesiones de fotografías para bodas, de todo tipo. Ya, de hecho, ya hemos tenido algunas de ¿Ese peticiones. Lugar, ¿verdad? Este lugar de aquí, en el centro entero, de Barcelona, todo entero. Se puede tomar copitas. Se puede tomar copitas, y un cóctel, se puede hacer una sesión de música, sesiones de fotografías, como decías, para bodas, lo que quieras. Y esto está a disposición una pues, de todas para las. Tu novia. Efectivamente, también. Para quien sea, o actos corporativos. Qué y bueno. Realmente es de los espacios más exclusivos de Barcelona, sin lugar a dudas, sobre todo porque es el que está a más altura.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바르셀로나에 오실 때는 꼭 이 글로리아스 타워를 거치셔야 된다. 야, 진짜 여기 와서 이 관망대를 감상하고 나서 보는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다른지 제 느낌을 여러분께서 아신다면 여기를 안 오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 1층에 있는 전시장에서 어떤 동물, 어떤 생명체들이 우리와 함께 이 도시에 공존하고 있는가, 또 바람과 파도가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이런 거를 다 소리로도 듣고 눈으로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거리를 나갔을 때 이 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는 계획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모더니즘이 여기에 뿌리를 내렸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도시의 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이 바다하고 위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고 내가 작은 거리를 걸었을 때 몰랐었던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도시를 보게 됩니다. 이거를 먼저 딱 보고 이걸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바르셀로나를 구경할 수 있다면 아마 이곳을 거치지 않고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바르셀로나를 여러분께서 선물로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